어떤 이름을 결칠 시간 텍산 라이브. 자, 돌아왔어요. 여름 퀸이 돌아왔습니다. 썸머 퀸이 돌아왔어요. 인간 에어컨이라고 좀 표현을 해놨는데 원조 썸머 퀸 효린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잘 있었어요, 썸머 퀸? 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 썸머 퀸 왔어. 돌아와야죠. 야. 네, 그리고 데뷔 14년 차 하지만 아직 전원 20대라고 합니다. 와우. 와. 오랜만에 청량 에너지로 돌아온 틴탑 어서 오세요. 예. 예.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틴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한 사람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틴탑의 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니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틴탑의 창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천지입니다. 천지. 네, 안녕하세요. 틴탑의 리크입니다. 우리 틴탑이 얼마 전에 보성 공개 방송에 고맙게 또 와줘서 왔습니다. 아, 네,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또 역주행으로 아주 좀 핫하잖아요, 틴탑이. 그렇죠. 감사하게도 또 역주행이 예. 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신곡을 또 냈고. 그렇죠. 신곡도 발표했고. 좋더라고요. 휘기란 노래 좋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주 틀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데뷔 14년도인데 전원이 20대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20대 그 나이가 돼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해설은 하나였는데 이제 네. 딱 걸렸었었구나 이렇게 네, 저희가 네. 딱 걸렸었어요. 야 아, 14년 있는데 다 20대라 그래갖고 전원 20대 아, 중학생 때 데뷔했나 보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좋다. 예, 니엘 씨 빼고 다른 멤버들은 이 스튜디오에 진짜 오랜만에 오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스튜디오도 스튜디오고 라디오 네. 라디오가 정말 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우리 컬투쇼가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방청객을 모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작년에 효린 씨 왔을 때 방청객 있었나요? 네. 아 그때부터 이제 오시기 시작했던 모양이고. 네네네. 그때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네. 1년 정도 됐다고. 네네네네. 예. 맞아요. 자 여름에 맞춰서 또 우리 썸머 퀸이 돌아왔습니다. 예. 어떤 음악입니까? 홍보하시죠. 일단 들으면 너무나도 사랑에 빠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노래고요. 그리고 죽어있던 연애세포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예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이게 사랑이지 뭐야 라는 오~ 네. 아 이게 사랑이지 뭐야 네네네네. 이런 게 이런 게 사랑이지 뭐야. 우와, 되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이런 게 사랑이지 뭐야. 뭐. 피처링이 꽤 유명하신 분이라고. 아, 그렇죠. 폴 블랑코. 네, 폴 블랑코님과 네.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힙합씬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하고 목소리 좋기로 유명한. 너보다 유명해요? 살짝 떨렸어 입술이. 입술이 약간 떨렸어. 파르르 떨렸어요. 고 씬을 좀 떠난 지가 좀 됐거든요. 잘 모르겠네요. 와. 저보다 랩 많이 하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장르는 좀 시원한 댄스 장르인가요? 어떤 장르인가요? 이번에는 그냥 시원한 팝 장르로. 네. 와 노래를 직접 그럼 들어보고 나서 우리가 예, 효린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노래하세요. 네. 네. 바로 1년 만에 또 마찬가지로 라이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직 공개가 음원이 안 됐어요. 안 이거, 됐는데 맞아. 오늘 6시 공개라면서요? 네, 6시 공개인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리 내일 6시야? 네. 내일 6시인데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들려드려요. 여러분들 지금 생애 최초로 들으시는 겁니다. 대박. 썸머 퀸의 선공개 노래. 이게 사랑이지 뭐야. 그러니까 예. 그것도 라이브로 따. 와 여러분들 썸머퀸이 돌아왔습니다. 여왕을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예. 예. 박수 주세요. 예. 이게 사랑이지 뭐야. 썸머퀸 Let's go. 신경 끌려고 애써도 안 돼. 몇 번을 얼마나 더 말해줘 내 마음이 그래. 너의 발이 느낌 올 때마다 연애 사랑 같은 건 안 하니 너에서 난 다시 Don't make me wanna fall in love again. 나란 게 잘못일 때가 많음. 너와 같은 말을 하고라 떠나가서 더 나의 소중함을 느낄 편이라서 이번에도 역시 날 놓칠 것만 Do I need ya? Do I want you? Can you tell me if I need you? Do I really? 널 사랑한 한다 사랑한다 널 사랑한 한다 사랑한다 Oh 날 사랑해 I don't mind. 사랑해 I don't know.
집이 고요함은 시끄러 나도 모르게 널 생각해 oh no 보고 싶어 한마디면 I come and give you all this love I don't know 이거야 난 나를 놓치게라면 난 또 Are you a 바보 I know 내가 네가 좋다잖아 Do I need you Do I want you Can you tell me if I need you? Do I really? 널 사랑하란 다 사랑한다. 널 사랑하란 다 사랑한다. Oh, 날 사랑해, I don't know. Oh, no, oh, oh. If it's love, it's love. 널 사랑하란 다 사랑한다. 널 사랑하란 다 사랑한다. Oh, 날 사랑해, I don't know. Oh, no, oh, oh. If it's love, it's love. 이게 사랑이지 뭐야. Yeah!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노래 달달해 노래 아주 달달해 이게 사랑이지 뭐야 어 이게 효린이지 뭐야 이게 효린이지 뭐야 이게 뭐야 아 그러면은 근데, 지금 첫 라이브 아니었나요 오늘이 네 그쵸 내일 나오니까 아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이게 효린이지 뭐야 니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일단 진짜 저도 옆에서 듣고 있는데 이게 라이브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안 그래도 한혜 씨가 와 어떻게 이렇게 튼 것처럼 라이브를 하지? 진짜 AR처럼 현우 씨 라이브 실력에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도 느끼셨죠? 이거 완전 무슨 기계가 부르는 것 같은 와 네. 감쪽같이 이렇게 잘하는 거야?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 아 현우 씨 우리 칭찬 괴로워하시네요. 한마디씩 하세요 우리 팀탑 멤버들 아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서 플레이리스트에 넣을 수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야 돼 넣어야 플레이리스트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아직 나 네 그죠 플레이리스트에 플레이리스트에 리키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근데 뭐 사실 효린 누나는 믿고 듣잖아요 야 믿듯 네. 믿듯곡 네 믿듯곡이죠 우와 맞습니다 한마디씩 다 하세요 빨리 창조도 한마디 하고 저는 그리고 아까 저희 또 선배님이랑 또 챌린지를 또 찍었거든요 아 챌린지 찍었어? 찍었는데 너무 신나고 이거는 무대랑 같이 또 봐야 재밌을 것 같아요 안무가 네, 너무 신나요 안무가 따라하기도 쉽고 그래요? 네 굉장히 그러면, 재밌습니다 그러면 효린 씨가 그 부분을 불러주고 우리 네 분이 좀 쳐주시면 안 돼요? 챌린지 부분 어떤 그렇죠 아, 네. 어 기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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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잘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떤 춤일지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효린 씨가 불러주시고 네네 Do I really 널 사랑 하나 둘 셋 널 사랑 안 한다 사랑한다 널 사랑 안 한다 사랑한다 오늘 사랑해 I don't know oh, no, oh, oh. If it's love it's love 야 네네 아, 효리 씨 이 춤이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잘한다 진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러니까 금방 또 칼군무잖아 또 그러니까 예 정말 자 이민혁씨 썸머퀸씨 오늘 비 오는데 노래 들으니까 더 추워졌잖아요 책임져요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어떻게 책임지죠? 이따 노래 하나 더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요 권유한 씨가 Do I really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효린을 사랑한다 장르가 효린이네요 완전 감사합니다 효린을 사랑한다 이렇게 또 가사를 바꾸셔서 보내주셨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애재봉 씨 울 효린이 목소리 많이 청량해진걸요 아 네 맞아요 이번 노래 때 조금 많이 들으셨던 익숙했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량한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또 뮤직비디오에서 직접 연기도 하셨다고 연기라고 달달한 하기에... 사랑하는 그 연기? 네 연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니라 많이 부족
한데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혼자 시작하고 나서 뭔가 퍼포먼스 위주라든지 안무 위주라든지 좀 그런 그렇지. 뮤직비디오 촬영을 조금 많이 했었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이야기로 들려드리고 싶고 뭔가 보실 때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남자 그럼 주인공이 따로 나오겠네. 네. 도와주셨고 네 그래서 되게 굉장히 재밌게 아름답게 찍었습니다. 혹시 지금 연애 중인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 아니 너무 달달한 노래를 내서 혹시 현재 마음인가 해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여름이라고 했을 때 사실 기억해보면 뮤직비디오 촬영이라든지 활동할 때라든지 너무 뜨겁잖아요 햇볕이 그치. 그런 데서 항상 촬영을 해서 늘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덥고 막 뜨겁고 근데 뭔가 이번에는 여름이니까 뜨거운 햇살이 아니라 그냥 좀 시원하게 뭔가 좀 비를 맞으면서 더 시원하게 표현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강나영 씨가 갑자기 이딴 문자가 보냈네요. 죄송하지만 천지 씨 옷이 꼭 매지가이 같아요. 있다. 정신이 있다. 좀 없어요, 진짜. 이게 카메라로 비치니까 더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아직 없네, 확실히. 눈 모으게 되네, 눈 모으게 돼. 시선 교란 작전을 혼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휙 빠지게 합니다. 그래. 자, 신곡 이제 홍보 좀 해볼까요? 네네. 네네. 대놓고 하세요. 네, 3년 만에 또 뭉치셨으니까 우리 틴탑 여러분. 네, 저희 틴탑이 3년 만에 또 휙이라는 타이틀곡으로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름에 맞게 스트레스를 이제 같이 휙 날려버리자고 해서 휙이라는 곡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또 고심해서 나오셔가지고 타이틀곡 이렇게 선정하시는데도 굉장히 힘을 많이 주셨다고 들었어요. 또 이제 역정이 된 김에 막 이 여세를 모르고 가야 되니까 네네. 곡 선정에 되게 신경 많이 썼을 것 같아요. 후보가 많았다고. 진짜 쉽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컴백 날짜를 사실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컴백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곡을 일단 선정을 해야 사실 컴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고. 오래 걸렸다. 정말 많은 후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멤버들의 취향이 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걸 또 의견을 또 잘 취합하는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의 또 시간들도 있고 하니까 의견 취합이 좀 맞아요. 힘들 수 있죠, 맞아요. 뭐 틴탑하면 칼 근무가 유명한데 이번 안무는 어려웠습니까? 어땠습니까? 이번 안무는 다른 앨범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비교적 쉬운 편이에요. 비교적 쉬운 편. 네. 그래도 예. 한번 보면 바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서. 아직 20대니까. 네. 그죠? 아니 좀 네. 의도된 건가? 아니 고르다 보니까 약간 쉬워졌나요? 아니면은 이게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하나씩 들다 보니까 이제 안무가 점점 쉬워지더라고요. 20대인데 뭘? 자, 바로 노래하시죠. 아,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안무도 살짝 보여주시면서. 예, 뭐 쉬운 안무니까 노래하면서 보여줄 수 있겠지 뭐. 그죠? 예, 틴탑입니다. 아, 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멋지다. 그렇죠. 예. 이제 그 남자 아이돌들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좀 멋져지는 것 같아. 맞아. 옛날 생각도 또 탁 나고. 너 옛날 생각이? 아, 이게 틴탑 분들이 또 한창 활동하실 때. 아, 그치. 저는 집에서 TV 많이 볼 때니까. 딱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씨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오늘 돈 안 받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뵙고 갈게요. 자, 박수 청해 드리겠습니다. 휙! 휙! Let's go! 텐터! Let's go! Let's go! 다 같이 박수! 컬투쇼 준비됐나요? Let's go! 술기탄 딜 급한 날씨가 미쳤어 Let's get out of here 벌써 난 반 넘어왔지 이건 널 유혹하는 악마들의 속삭임 이들 빛나 내일 너에게 I'm gonna be good 수고하라 해 신무유기잖아 이런 날씨에 칙칙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Follow me yeah. Like you like that,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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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you like that, come on
빈틈없이 느꼈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냥 눈빛, 그냥 눈빛 기계도 아니면서 과부하가 걸렸지. 이들 빛나 사람들에게 I'm gonna be good 찾지 말라 해 떠날 각이잖아. 불 들고 있지 말고 Follow me Yeah yeah Come on B 바람아 봄이 Let's call it a day 오늘이 멋대로 흘러가네. Hey Summer day 뚝 올라타 right 어디든 떠나볼래. Cause we are young Ha-ha. We having fun Ha-ha. 복잡한 troubled들은 점점점 Come on hey 숨 돌리고 play 지금 나 쉼표가 좀 필요해. 여러분들 받으신 스트레스 휙 날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컨디션 화이팅! 오늘은 멋대로 흘러갈래. Hey, summer day 툭 올라타 right 어디든 떠나볼래. Cause we are young We having fun 복잡한 trouble 쉼표가 좀 필요해. La la like you like that da da come on. La la like you like that da da come on. La la like you like that da da come on. La la like you like that. 감사합니다. 오 마지막에 또 화음으로 딱 끝나네. 야 미쳤다 미쳤다. 약간 소리 알딸딸할 때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좋아하는 약간 요들 느낌. 나나나나. 자, 행복 배달 CD 그만 먹어라고 행복 배달을 보내셨습니다. 네, 김한수님도 아, 와 여름이다. 클론 이후에 정말 신나는 음악. 클론, 야, 그 안에 음악 없었니? 야 클론 이후에 음악이 없었나 봐. 아 김한수님 오랜만에 음악 들으신대요. 예 김한수님. 야 근데 극찬 아닙니까? 야 클론 이후에 그죠. 쭈다리 잡아라 이후에 네. 여름송이 나왔대요. 많이 들어주십시오. 예 해외에 계셨다고 오셨나 어디 계셨나. 김유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우리 틴탑. 네, 김유라님이 예전에는 마냥 귀여운 아이돌이었는데 이제는 남성미가 느껴지는 게 더 멋있어졌네요. 여유로워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안무가 쉽네요. 맞아. 네. 정말 쉬워요. 제가 네. 챌린지를 위해서 안무를 굉장히 쉽게 만들었어요. 효리 씨도 해줬나요 그러면? 네, 네. 네. 해주셨죠. 아, 이렇게 비벤테이크로. 오, 좋네요, 좋네요. 네, 5950님. 퀵 라이브 들으면서 이번 주 틴탑 콘서트 갈 생각에 설레는 중이에요. 어? 맞습니다. 얼른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네네. 어 콘서트 하시나? 네, 저희가 이번 주에? 네 주말에 네.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콘서트 제목을 좀 읽고 싶었는데 네. 이게 좀 너무 기네요. 너무 기죠. 한번 네. 직접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틴탑 we gonna rock it, drop it, top it, hey don't stop it, pop it 라이브라고. 네. 네. 아 근데 이게 심지어 너무 길어서. 그 콘서트 티켓에 그 콘서트 명이 잘렸어요. 아 진짜? 예, 네. 진짜 잘려서 나오더라고. 세상에. 야, 왜 이렇게 이렇게 길게 했을까? 아 이게 아 여기서 따왔구나 가사에. 네, 장난하냐는 네. 노래 가사예요. Drop it, stop it. 그죠? 원래 노래로 부르면 이게 어떤 느낌이죠? 이게 노래로 하면 Tintop we go rock it, drop it, top it, hey don't stop it, pop it. Tintop we go rock it, drop it, top it, hey don't stop it, pop it. 네. 약간 요런 그렇죠. 느낌의 노래입니다. 위에 입만 따라하면 돼. 아 맞아요 맞아요. 그치, 근데 그치. 네, 팬분들도 사실 거기만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핏! 팝! 약간 요런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만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 같이 Tintop we go rock it, drop it, top it, hey don't stop it, pop it. 따따따 하고 계시면 돼요. 따따 아 웃기다. 자 우리 4부로 가서 틴탑과 우리 효린씨 계속 얘기 나눠보고 노래도 들어볼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야 2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 걸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 걸 2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 걸 2쇼 2시 걸 2쇼 우러러러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두시 걸투쇼 오로로레오르레이리 오리레이로리어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투쇼 요라레이어 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호 야라라우리 오라라 야라라우리 오라라 두시 걸투쇼 요라레이어
드디어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효린 틴탑과 함께 4부의 문이 열렸고요. 네. 아,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 또 요들 라이브가 있어서. 예예예, 예, 예.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효린, 늘어요. 효린 씨하고 틴탑 분들이 또 신기하게 봤네요, 우리 예, 대근 예, 형님을. 예. 자, 아까 틴탑 콘서트 제목을 들어보시더니 길범준님께서 저번 주 사찰 방문했을 때 비슷한 구절을 들어본 적 있어요. 틴탑 we gonna rock it, drop it, top it, hey don't 예, stop it, pop it. 예, 아니야, 톤이 더 낮아져야 돼. 틴탑 we gonna rock it, drop it. 어울린다. 어울린다. 네. 이런 반응들이 많네요. 8160님께서도 와, 틴타 오빠들과 효린 언니다. 나의 초딩 시절이 생각나. 타임머신 탄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두 분 데뷔 연도가 혹시 어떻게 같아요? 되나요? 아니죠. 네. 연도는 같아요. 2010년이 같아요. 네, 2010년. 네. 10년. 그럼 몇 월 달이에요? 저희가 7월. 6월. 네, 6월. 네. 한 달 차이야. 네. 그 활동을 거의 계속 같이 했겠다. 네, 많이 겹쳤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겹쳤죠. 그러면은 이게 겹치면은 이렇게 친분이 있지 않더라도 약간 전우애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네, 좀 신기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뵀는데. 데뷔 년도 동기니까. 네.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 되게 뭔가 친근한. 친하지 않은데. 친근함이. 네. 친하진 않은데 친근한. 네, 느껴졌어요. 왜냐면 진짜 이게 친하지 않더라도 오랜만에 활동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뭔가 같이 있으면은 얼마나 이게 위안이 든든하잖아. 되고. 든든하고. 든든하잖아. 네. 그죠. 음악 방송 그때는 막 활동을 막 7주 8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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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 네. 네. 7주 8주. 저도 그 하이브리드 힙합 유닛 그 팬텀이라고 3인조로 데뷔했었어서 알죠. 뭐 그런 뭐 느낌 뭐. 아, 그럼 알죠. 알죠. 인기가요 뭐 이런 느낌. 아, 네, 그럼요. 계단에서 사진도 찍고 눈빛이 좀 흔드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예, 미안합니다. 이제 예, 예. 실패한 그룹이어가지고 요즘은 뭐 한 3주, 2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짧아진 걸까요 활동이, 그죠? 요즘에는 계속 이제 음악이 계속 새로운 음악이 계속 나오는 나오니까. 게 예, 그런 게 또 추세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2208 예전에 니엘님 영화 스웨그에 효린님이 OST 참여하신 노래 스펠. 아 맞아요, 맞아요. 좋아서 요즘에도 듣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인연이 맞아요. 있었네요. 네네 맞아요. 영화에 제가 OST 저도 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아닌가? 진짜요? 아닌가는 뭐예요? 아 진짜? 아닌가? 본인 했으면 하는 거지 뭐. 네, 아, 어? 뭐 했었던 거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쵸 그쵸. 네. 갑자기 딱 생각이 나네. 들어볼까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756님이 니엘 주연 스웨그 영화에 인연이 있는 한혜님과 효리님의 스웨그 OST도 듣고 맞네 싶어. 맞네. 아, 맞네. 다시네. 아, 세 분이 다 인연이 기억나세요? 아 왜? 아, 효리, 네. 효리는 기억나죠? 스펠 노래. 아, 근데 저 가사를 보면 아 이게 한데,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스펠 원스텝이란 네. 노래네 한해. 아 원스텝. 원스텝. 아 저는 그냥 철저히 그때 돈 받고 그냥 했었습니다. 그래서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우리. 아 이거 아, 효리 씨 노래 스펠. 네네네. 저는 이게 뮤비까지 있네요. 네 뮤비도 있었고 저는 이거 OST 하기 전에 그 니엘님이 찍으신 그 영화도 살짝 보여주셨어요 어떤 느낌인지. 연기를 봤다. 네, 그래서 약간 제 얘기를 아니요 되게 좋았는데 네. 그래서 녹음할 때 좀 도움을 많이 받고 했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난 길들여지지 않아 난 오래 머물지 않아 나는 어쨌든 어디든 원하는 것으로 거인아. 우리 너무 좋죠. 와 바로 기억이 나야지 오이스트랜드. 자 원스텝 가겠습니다. 아 나 진짜 기억 원 스텝 투 스텝 시작이 안 나네. 진짜 안 나요. 제가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은 꼭 네. 앞에서 아 진짜 한번 나중에 라이브로 한번 그게 사석이더라도 아 진짜 사석에서 네. 그게 사석이더라도 꼭 제가 만약에 듣게 된다면 네. 컬투쇼에 제보하겠습니다. 제보 좀 해주세요. 네. 아.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쳐도 해주는 거야. 예. 네. 가사 띄워줘도 잘 모르겠어. 아 가사 띄워놨잖아 지금. 아 기억이 잘 안 나요. 와. 아 네 다음에 꼭 네, 얼마나 다음에 많은 꼭. 노래를 발표했다고 네가 그러세요. 그런 아예 좀 활동이 좀 이제 비어 있잖아요 제가. 예예. 아, 인증 영상 꼭 보내겠습니다. 자 우리 네. 효린 씨는 팀탑 보면서 팀들이 좀 생각날 것 같다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이 좀 나와 있네요. 네, 신기해요. 이렇게 멤버분들 다 모여 같이 활동했던 시대니까 또. 네, 그래서 만나니까 굉장히 친근하고요 이상하게도. 맞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또 저는 이제 혼자 뵌 거다 보니까 멤버들이랑 같이 만났을 때 또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저 기다리신 분들 꽤 많은데 뭐 소식은 없습니까? 우리 뭐 저희는 우리 보라 씨하고도 늘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고. 조금씩 늘 얘기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군요.
뭉치게 혹시나 뭉치게 된다면은 컬투쇼 꼭 놀러 와주시고.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아, 그럼, 예. 물론이죠. 시스타 예. 또 컬투쇼 너무 좋아하니까. 몇 년 동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또 이제 각자의 길을 이제 가기로 하고 나서부터 네. 이제 본인들이 또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아니요.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각자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저희도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서 소유 씨도 뭐 계속 응원 내면서 저희 컬투쇼 나오시고 네. 보라 씨는 뭐 닥터 김사부에서 자주 봤어요. 맞아요. 간호사 언니. 간호사 역할로. 네. 오늘 그래서 굉장히 좀 특별한 라이브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비록 혼자지만 그래도 그리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네, 시스타 노래들을 조금 짧게 들려드립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예. 와. 여름에 시스타 노래를 라이브로 듣는다. 이번에는 와 정말 여러분들 오늘 땡 잡으신 겁니다. 오늘 뭐 많은 곡들이 있지만 네. 들으면 다 아는 곡들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같이 따라 불러도 좋고요. 네. 자, 효린 씨가 준비됐으면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꼈어요 다? 괜찮나요? 예. 제 힘이었는데 자꾸 잘 안 껴서 조금 더 준비하시고 됐습니다. 아, 오케이. 자, 박수로 청해 있겠습니다. 시스터 메들리. Let's go. S-I-S-T-T-T-A-R Baby stop breaking my heart. 이젠 조금 지쳐가 시간이 갈수록 더 모르겠어 좋아질수록 나는 더 여러분 한 번 더 갈게요 날 좀 바라봐 Bad boy, baby 네가 무슨 사랑을 알아 내 맘만 아파 바디입니다. 하나 둘씩 밝혀지는 네 맘속 안의 촛불 힘에 덜 땐 조금 쉬었다가 요 여기 레드풀 내 입술이 좋아 아니 내 바디가 좋아 여기 음만이 저기 나밖에 없다고 지금 내게 말해줘 부끄럽게 자꾸 보지 말고 계속 날아 잘한다 잘해 와, 너무 좋다 야, 야 정말 그냥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네. 노래 나오는 순간 그냥 네, 뭐 효린 씨 효린 씨가 좀 부끄러워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칭찬 타임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팀탑 칭찬해 주세요 네. 아 일단 네. 그 시절이 저희도 너무나도 생각났고 생각나죠 네, 네. 아주 이 청량함 청량함 아, 이 청량함 때문에 오늘 비가 온데도 불구하고 아, 마음도 지금 청량해졌어요 아 좋아요 창조 창조 씨 지금 완전 칭찬 지금 가득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너무 신났고요 이제 노래 들으니까 몸이 기억하네요 이 안무가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니 아까 우리 7198님께서
와 틴타비들도 시스타 터치마바디 쳤었었는데 하고 이렇게 보내.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네,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번 했었어요. 네. 아. 커버를 했었구나. 여러모로 인연이 있네. 그러니까요. 김세형님께서도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노래 부르고 싶어요. 부르면서 속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아 진짜. 진짜로. 네. 진짜 저희가 들으면서도 와 어떻게 쭉 시원하게 쫙 뽑아낼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런 목소리면 타령하면서 살지. 밥 먹을 때 밥 먹을까? 미안합니다. 예예예. 예, 예. 자, 네. 리키 오빠. 네네. 2538님 리키 오빠 왜 한마디도 안 해?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요. 아, 네네. 그러게요. 예. 네. 아니 뭐 다들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 네.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 네. 리키 씨. 아, 근데 사실 저희도 청량함으로 나왔는데 네. 그 효린 누나를 못 이겨가지고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아, 이게, 네. 너무 청량하셔가지고 이거 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네. 그 와중에 우리 모닝 씨께서 리키님 이번 활동 왕인데 완전히 뭐가 다른지. 어, 리더요? 이번에 리더? 저희가 사실 리더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누가 할까 하다가 저희가 라이브에서 그냥 갈갈부로 정했는데 사실 다음 라이브 전까지 이제 제가 리더여가지고 지금 계속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어떻습니까? 이번 리더는 어떤 그 방침을 갖고 있나요? 사실 뭐 리더가 돼도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네. 원래는 저희가 이제 리더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그냥 왕을 뽑자. 아, 왕을 뽑자. 왕이 시키는 대로 네가 샵 일찍 가 하면 가고. 어 진짜? 네. 형이고 뭐고 네. 네가 샵 가 이렇게 하면 가고. 아, 너 오늘 커피 사와 이러면. 왕의 정치가 어떻나요 요새?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네. 아, 아니 저는 그러고 싶어도 이게 무력으로 저를 제압해가지고 아, 뭐 왕을 왜 뽑았을까요? 아 리키씨 지금 샵 1등으로 가나요 마지막으로 가나요? 저는 거의 그때도 저는 원래 가라고 하고 싶지만 저는 갈갈부예요. 그냥 공평하게. 아, 네. 갈갈부 왕이군요. 네. 공평하네. 공평하게. 갈갈부 왕. 예. 집니까 이깁니까? 하자 그럴 때. 보통 그래도 이기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니엘 형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항상. 네. 자, 다음 바로 스케줄 내일부터 있을 스케줄에 샵 순서를 정합시다 지금. 자, 갈갈부, 너무 좋은데요? 갈갈부 하세요. 창조 씨 눈 반짝거리고요. 저는 멤버들이 뭘 낼 줄 알거든요. 오! 맞아요. 이런 것들 있어 가위가위보. 맞아요. 이대로 지켜야 돼요. 맨날 자. 이기는 네. 편이어가지고. 샵 순서. 샵 순서를 오늘 정합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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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지금 천지 씨 천지 씨하고 창조가 이겼어요. 창조 씨. 자 가위바위보. 저희가 샵을 2명씩 아 됐네. 네. 한 시간 차이. 한 시간 더 잘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더 잘 수 있는 거. 네. 한 시간이다. 아침잠 한 시간 소중한데. 먼저 가는 게 진 네.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럼요. 네. 아니 엘씨 아무리 그래도 지금 방송 중에 표정 그렇게 썩으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단 한 번도 늦게 가본 적이 없어요. 아. 항상 져요. 매일 져서. 아, 네. 졌구나. 예. 자 그러면 틴탑의 라이브도 한 곡 가야 되는데 어떤 노래 들려 주실 겁니까? 네, 이번에는 또, 네. 어떤 거? 긴 생머리 그녀 그건가요? 아니에요. 그 이번에 네, 좀 역주행을 유재석 선배님께서 얼마 전에 춤을 춰주신 투유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곡이죠. 투유 들려드릴게요. 스텝 갑니까? 스텝 가요? 스텝 창조가 오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텝. 창조 씨 오늘 스텝.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예예. 예. 스텝을 오늘 왕은 니엘인 것 같은데 느낌이. 네. 스텝은 네가 가라. 예, 창조 씨 지금 매우 당황한 표정인데. 예, 예. 예 자, 스텝을 지금. 그래도 뭐 늦게 가니까 네. 샵을 괜찮을 거예요. 아, 틴탑 역주행을 만들어 준 곡이죠, 사실. 투유입니다. 투유. 네. 자, 투유. 자,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투유. We gotta go. Go. 틴탑 and Brave Sound. Yeah. 넌 내 맘이 들리긴 하니 모른 척하니 왜 그리 몰라 이 멍청한 바보야 Oh I'm falling down 점점 깊어져 가 네 그리움에 너무 숨이 끊겨와 girl 오늘도 다들 미쳤다고 해 그만 잊으라고 해 그게 안 되잖아 도대체 왜 나도 지칠 것 같아 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는 날 It's right 매일 매일 내 맘이 아파오는데 답답한 맘을 네가 알리었잖아 It's right 매일 매일 너가 슬퍼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는데 Hey to you, to you, to you now Hey to you, to you, to you now 오늘도 네가 없는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눈물 진 날야 생각하지 마야 날 사랑한단 말 바보가 돼서 이렇게 나 혼자 아 진짜 나 너 너무 어쩌라고 날 떠나 얼마나 행복하려고 그 지난 한마디로 너는 이미 남이 돼 나는 못하겠으니까 그딴 건 바라지 마요 너 너무 예뻐서 널 만나 기뻐서 하지만 넌 나와 달랐나 봐 어? 널 잊고 사는 네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내 맘이 아파오는데 답답한 맘을 네가 알리었잖아 It's right 매일 매일 나 혼자 슬퍼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는데 Hey to you, to you, to you now Hey to you, to you, to you now 유재석 선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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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유, 우리 강미영님이 틴타 팬인데도 놀며 뭐한 이유로 이스라엘 메기가 생각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가사 부분이 그렇게 들리대 진짜. 이스라엘 메기 메기 세수대야 그러니까 직접 불러봐요. 아니 이제 니엘 씨가 불러봐요. 이스라엘 메기 메기 세수대야. 아 원조 다르다. 아, 똑같은데요? 야, 이게 원래 가사가 뭐예요? It's like. It's like. 매일 매일. 매일 매일. Every day야. Every day야. 매일 매일 every day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는 메기를 매일 세수대로 잡는다 뭐. 아 그런 뜻이었구나. 예 예. 예. 어 저도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이미지가 비슷하다. 455 하나님이 박서준 씨가 랩도 잘하네요. 아, 아 네. 창조 씨가 박서준 닮은 걸로. 네, 느낌이 그죠. 어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죠. 예, 어, 저 이게 듣는데요. 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항상. 창조 그러니까 씨가 예전에 활동할 때는 좀 앳된 모습이 있었는데 어. 이제 또 나이를 또 들고 하니까 맞아. 엄청 또 남성스럽고 멋있는 맞아요, 맞아요.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에도 관심이 좀 있으시죠? 네. 아 연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얼마나 하려고요? 나중에 뮤직비디오 저희 배우로 한 번만 써주시면 갑자기 비즈니스를 갑자기 비즈니스를 제가 여기서 예예 아, 고마워 창조 고마워 파이팅 예. 어. 효린 씨 나중에 뮤직비디오에 창조 씨가 나오는 날 기다려 와 이제 창조가 연기 쪽으로 가면 박서준 씨가 위협을 당하겠는데요. 예. 위험한데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준 씨 큰일 났다. 아이고. 자 4488님 효린 1인 기획사잖아요. 혼자서 스케줄 관리 음악 작업까지 다 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뭐가 제일 쉽고 어려운지 궁금해요. 어 쉬운 거 찾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 어려워. 네, 왜냐면 저는 원래는 결정을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 근데 제가 1인 기획사를 하고 나서부터 약간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아. 그래서 결정하는 게 일단 가장 힘들고요. 결정하는 게 제일 힘들고. 네, 쉬운 거는 녹음하는 거. 그건 원래 하던 거니까. 늘 하던 거. 그러니까 제가 늘 하던 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것들 제외하고는 여전히 아직도 많이 어렵고 서툰 것 같아요. 네. 누구의 조언을 좀 많이 제일 구해요? 조언이요? 아무래도 같이 저랑 이제 저랑 같이 일해주시는 분들 이야기들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멤버들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무대 하실 때 막
의상 소품 같은 것들도 다 직접 네. 하시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하나로 부족하죠. 돈이 한 푼 들어간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신경 써야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도희 씨, 틴탑 1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진짜 크게 싸우고 서로 말 안 한 적이 있나요? 이런 걸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우리 많아요. 천지 씨 그쵸? 어떤가요? 천지 씨. 저희가 안 싸운 지는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고 그 전에는 많이 싸웠었어요. 많이 싸우고 이제 닐 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맞고 맞았다고요? 맞았다고 많이 맞고 입술도 뭘... 한번 찢어져 보고 진짜로 제가 이제 다른... 큰 입술이 이제 멤버 아 그래서 입술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아 그때, 그때 부어가지고 제가 지금 부어가지고 그때 진짜 그때 사실 음악 방송이 다음 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한 멤버랑 싸우다가 이제 싸우지 마 이렇게 하고 저를 때린 거예요. 어머머 아 말리다가 맞았다. 다른 쪽에서 예. 네. 왜냐면 이제 싸우는 멤버가 제가 동생이었어가지고 아, 세우동이 네. 터졌구나. 너가 어떻게 형한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다른 멤버가 이제 저를 때린 거죠. 어머머. 아, 그래서 제가 탁 맞고 쓰러졌는데 그러고 다 같이 이제 김천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김천에 가서요? 네, 김천에 가서. 천구요. 네, 해븐에 가서 제가 또 밥을 먹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꼬매야 된다고. 어머머. 그래서 제가 꼬매고 다음날 방송국을 갔는데 카메라 감독님들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 이거 안 된다. 방송용이 아니다. 네, 이건 방송용이 아니다. 아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 카메라 감독님들이 쓰시는 그 되게 큰 마이크 있어요. 그걸 이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 광고를 빨리 가야 된대.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싸운 얘기를 듣다가 광고를 광고요? Here we go. 자 광고 잘 듣고 왔고요. 그나저나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아이고. 인천, 경기, 강화, 김포, 서울, 구로 지역에 극한 호우가 발생 중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가실 때도 조심히 가시고요. 네. 자, 마지막 간단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틴탑분들 만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진짜 반가워. 그리고 또 컬투쇼 이렇게 초대받아서 제가 이제 내일 나오는 내일 6시에 나오는 신곡을 또 이렇게 미리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지 뭐야. 많이 사랑해주세요. 틴탑. 네 저희 틴탑도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리키 왕이다. 이번 여름은 저희 틴탑의 휙 노래랑 저희 효린 누나의 이게 사랑이지 뭐야 맞나요? 네 그걸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리더 같다 리더. 이제 한해 고생했고요. 한해 씨도 고생했고.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에러. 에러. 에러.